안녕하십니까. 저 베스핀 글로벌 클라우드 프리세일즈 엔지니어 유도영이라고 합니다. 자, 요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클라우드다 아니면 MS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다 많이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요즘 더군다나 코로나 코비드로 인해서 재택근무도 많이 늘어나고 원격근무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이제 이걸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희 베스핀 글로벌과 와템랩스에서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저 국내 최초로 SaaS형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인 왓탭을 직접 개발하고 계시는 김성조 CTO님을 모시고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MSA 환경에서 어떻게 할지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CTO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요즘 저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원격근무도 많이 하는데 요즘 왓탭에서는 그 업무가 잘 진행이 되시나요? 개발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아, 개발이 잘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고객계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아, 같습니다. 좀, 또 환경이 바뀌니까 어려움도 생기고 또 이제 적응해 나가시는 단계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럼 김성주 CTO님께서 왓탭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중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발표 후에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왓탭의 김성조입니다. 온라인이지만 세미나를 통해서 왓탭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왓탭은 2015년부터 클라우드 SaaS형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왓탭에서 전체적인 개발을 리딩을 담당하고 있지만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부분의 설계와 관련 모듈 개발은 제가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 20여 년을 성능 관리 분야의 장애 해결과 관련 제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갖게 된 경험과 5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왓탭 개발팀이 구현해 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바 웹 시스템이 처음 확산되던 2000년대 초반에는 그저 어플리케이션이 다운되지만 않으면 만족하던 그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뭐, 그래도 그럴 것이 시스템도 단순하여 브라우저 자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3T 아키텍처가 거의 표준처럼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모바일과 클라우드를 거치면서 기반 시스템 영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클라우드 인프라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통해서 더욱 이제 그것들이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기반의 인프라가 빠르게 확산될 것이고 머지않아 우리는 단일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사용되는 것을 쉽게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어플리케이션을 바라보면 사용자는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고 어플리케이션은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인프라 자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인프라 시스템이 아무리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더라도 사용자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서비스 URL로만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서버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 요청을 처리한 행위를 우리는 트랜잭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은 트랜잭션, 이 트랜잭션이 얼마나 많이 빠르게 처리되는가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모니터링에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전체 인프라의 현황과 그 리소스를 먼저 모니터링하고 그것에 이상이 발생하면 해당 서버를 찾아 수행되는 트랜잭션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접근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전체 트랜잭션을 통합 모니터링 하다가 트랜잭션 이상이 발견한 후에 원인이 되는 서버나 혹은 리소스를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운영 입장에서는 서버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이게 어플리케이션보다는 시각적으로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어쩌면 직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트랜잭션 장애가 꼭 인프라 어떤 자원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소스 모니터링 중심의 모니터링은 이 장애를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플리케이션 성능 관리를 위해서는 트랜잭션 중심의 모니터링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는 서버 사이드 인프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에 원하는 URL을 요청할 뿐이고 어플리케이션은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보냅니다.
따라서 트랜잭션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응답과 요청을 모니터링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을 지표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요청과 처리는 평상시에 거의 같은 값을 보일 것입니다. 다만 요청이 최대 처리량을 넘어서면 그 편차가 발생할 것이고 그때 응답 지연이 발생할 것입니다. 운영자는 처리 지연이 발생한 그 시점에 얼마나 지연이 발생했는지를 인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청과 처리 값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면처럼 진행 중인 건수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 중인 트랜잭션을 모니터링하는 것들을 이 뒤에 쭉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사실 요청에서 처리를 뺀 값은 진행 중인 건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왓탭에서는 진행 중인 트랜잭션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행 중인 트랜잭션은 왓탭에서는 액티브 트랜잭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왓탭은 아크 이퀄라이저라는 차트를 통해서 액티브 트랜잭션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자바라면 자바 프로세서 수만큼 분할된 아크를 통해 지연이 발생되는 그 트랜잭션 수를 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3초 미만은 파란색, 3초 이상은 노란색, 8초 이상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값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왓탭은 화면의 왼쪽처럼 액티브 스테이터스라는 별도의 이퀄라이즈 차트를 통해서 상태별 건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액티브 스테이터스는 액티브 트랜잭션 상태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보여줍니다. 아크에서는 인스턴스별로 건수를 보여주지만 액티브 스테이터스에서는 상태별로 보여주므로 지금 지연이 SQL 때문인지 아니면 외부 API 호출 때문인지를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사실 액티브 트랜잭션은 건수만 보여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상세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URL이 얼마나 지연되고 있는지, 어떤 SQL 또는 외부 URL 때문인지 확인할 수 있다면 상당 부분의 장애 원인은 즉시로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국내 API 모니터링 툴은 대개 비슷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왓탭에서는 조금 다른 추가적으로 좀 더 고민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세 개의 인스턴스뿐만 아니라 100개 이상의 API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액티브 트랜잭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UI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성하였습니다. 왼쪽에서 선택한 에이전트에 대해서 상단의 이퀄라이저에서 실시간 건수를 확인하고 중앙 테이블에서 실제 목록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능 장애는 어떤 자원이 부족하거나 또는 프로그램 상의 오류에 기인합니다. 갈수록 인프라 구조가 복잡해지고 봐야 할 자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애의 원인을 분석하는 측면에서는 필수적이지만 장애를 인지하는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을 뿐더러 모든 자원을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하거나 이전에 장애가 있었던 자원을 선별하여 관리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액티브 트랜잭션을 모니터링하게 된다면 어떤 원인이든 장애를 즉시 인지할 수 있고 액티브 트랜잭션 URL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경우에 원인 유추가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왓탭에서 SaaS 서비스를 기획을 할 때 이 기능만으로 서비스를 만들까 하는 고민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액티브 트랜잭션은 장애를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데 활용되지만 성능 튜닝을 위해서는 처리량과 응답 시간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응답 시간은 매우 중요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사실 요청이 폭주하여도 자원 사용량이나 처리량은 상태가 그대로입니다. 화면에서처럼 예를 들어 사용자가 100명이 한 개인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할 때 200명이 들어와도 처리량이나 자원 그래프는 어떤 한계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응답 시간은 극명하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자원이 예를 들어서 CPU가 100%일 때 응답 지연이 없으면 최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CPU 100이면서 응답이 지연되면 CPU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능 튜닝을 위해서는 트랜잭션 응답 시간을 상세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의 자원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듯이 URL의 종류도 많은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어떤 특정 URL에서만 영향을 받는 어떤 자원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화면처럼 어떤 특정 URL에서만 발생한다면 어떤 특정 URL만 응답 시간이 늦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향을 받는 URL을 인지하기도 힘들고 분석하기도 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URL의 응답 시간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트랜잭션 종류가 많으니 라인 그래프는 그릴 수 없고 그래서 개별 트랜잭션의 응답 시간을 점으로 표현하자 해서 만든 차트가 바로 응답 분포도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것을 엑스로그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였고 왓탭에서는 이거를 히트 건수맵이라는 의미로 히트맵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히트맵에서 특정 영역을 선택하면 해당 영역의 점이 트랜잭션인데 트랜잭션 수가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별로 오른쪽에 나타나고 그 인스턴스를 선택하면 트랜잭션 목록과 이후 상세 프로파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내 AP 모니터링 툴들이 대부분 응답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왓탭은 약간의 형태가 다릅니다. 5초 단위로 묶어서 응답 분포도를 보여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규모 트랜잭션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응답 분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거는 한 일주일치 응답 분포도인데요. 7일간의 응답 분포도가 전혀 속도가 느리지 않게 조회가 됩니다. 1일 이상인 경우에는 심지어 저희가 5분 단위로 트랜잭션을 묶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처리 속도에 부담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MSA 환경으로 가면서 초당 트랜잭션이 몇 천이 넘는 시스템이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왓탭에서는 AP 응답 분포도 방식이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미 15년 전에 응답 분포 차트를 처음 만들고 적용하면서 응답 분포 패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패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면에서처럼 가로줄을 서거나 세로줄이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응답 분포도는 세로축을 응답 시간으로 하고 가로축을 트랜잭션 종료 시간으로 해서 점으로 표현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로줄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응답 시간이 다른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종료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종료시키는 뭔가의 락킹 현상이 내부에 있다는 것이고요. 줄선 트랜잭션의 공통점을 확인을 하면 그 원인을, 락킹 원인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로로 줄을 선다는 것은 응답 시간이 동일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해당 트랜잭션이 어떤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임아웃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DB 커넥션 타임아웃이나 소켓 타임아웃 같은 현상이 있을 때 가로줄이 만들어집니다. 레거시 시스템은 물론이고 MSA 환경에서도 이러한 분포도 패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성능 분석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응답 패턴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경고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서야 왓탭의 개발자들이 머신러닝을 적용하여 이상한 응답 패턴에 대한 경고하는 기능들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왓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왓탭은 SaaS로 모니터링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유용하게 잘 원활하게 동작하는지를 실제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파일럿을 하면서 기능성들을 저희가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왓탭을 운영하고 설치하신다면 히트맵 패턴 경고 기능을 꼭 활용해 보시고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로파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히트맵에서 트랜잭션을 선택하면 상세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상세 보기한 내용을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프로파일에는 트랜잭션의 주요 수행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처럼 트리뷰나 다른 트랜잭션의 관계 정보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고요. 각 프로파일의 각 라인을 왓탭에서는 스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각 스텝에는 누적 시간, 갭 시간, 소요 시간 칼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갭 시간은 이전 바로 앞라인 스텝과의 시간차고 소요 시간은 해당 스텝의 수행되어 경과된 시간입니다. 그죠? 이거를 좀
정확히 이해하시고 좀 데이터를 해석하시면 보다 쉽게 데이터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매뉴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왓탭의 트랜잭션 프로파일에는 메소드 수행, DB 연결 정보, SQL 문, 혹은 SQL 파라미터, 패치 건수, 외부 호출, 그 다음에 소켓 오픈, 파일 오픈, 뭐 이런 등등의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트랜잭션이 연결하는 소켓 주소 정보나 오픈 파일명 같은 거는 이제 다른 외국 툴에서는 보이지 않는데요. 어떤 시스템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토리지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이 프로파일에 포함되는 오픈 파일 정보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튜닝하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글로벌이나 국내 트랜잭션 프로파일은 필수적인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은 이 프로파일 상세 정보에서 차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중요하게 고려해서 이렇게 모니터링 툴을 선정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결정적인 상황에서 프로파일 정보가 없어서 원인을 분석을 못하신 경험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니터링 툴에서는 다른 각자 저마다의 많은 노력들, 다른 방식의 노력들을 합니다. 왓탭은 액티브 스택이란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트랜잭션에 대해서 스택을 정기적으로 확보해서 프로파일에 화면과 같이 포함시켜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프로파일에서 액티브 스택을 클릭하면 그때 당시에 스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수록 경험하지 못한 오픈소스 컴포넌트를 사용하게 되고 오픈소스 미드웨어들과 연계를 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액티브 스택은 강력한 분석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액티브 스택 기술은 다른 스택 덤프 기술과는 덤프를 생성하는 방식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타사에서도 덤프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타사에서는 어떤 메소드 혹은 SQL이 수행된 위치에서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스택 덤프를 제공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또는 이제 느려진 트랜잭션이 느려지고 나면 뭐 일정 시간 10초 20초 이후 느려지면 그 이후에 스택을 확보해서 장기 전에 원인을 찾고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왓탭의 액티브 스택은 트랜잭션 응답 시간과는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진행 중인 트랜잭션을 대상으로 스택 덤프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운영자는 액티브 스택을 통계적인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성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진행 중인 트랜잭션의 스택을 덤프를 이제 여러 번 하게 되고요. 그 덤프들의 각 스택의 탑라인을 통계를 내게 됩니다. 이게 탑라인이 중요한지는 이유는 사실 따지고 보면 트랜잭션은 스택을 덤프하는 그 순간에 스택의 탑라인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탑라인을 통계를 내면 이제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면과 같은 통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약 68만 개의 액티브 스택 중에서 스택 덤프들 중에서 스레드 슬립의 탑라인이 지금 50% 정도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스레드 슬립에서 50% 정도 응답 지연이 있다,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가 튜닝의 목표를 삼고 튜닝의 개선 정도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전에 다른 솔루션의 프로파일을 보고도 성능 분석에 실패했다면 왓탭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확실히 다른 관점의 어떤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비동기 트랜잭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트랜잭션 추적에 가장 힘든 점이 비동기 트랜잭션인데요. 어플리케이션 특히 자바의 경우에 트랜잭션 프로파일은 스레드를 기반으로 추적을 합니다. 위쪽 그림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레드에서는 스레드 전역 변수인 스레드 로컬이라는 게 있는데 스레드 로컬에 우리가 추적 정보를 담고 있는 트레이스 컨텍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공유하면서 트랜잭션의 주요 포인트마다 어떤 로직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컨테이너가 확산되면서 보다 가벼운 자바 환경을 찾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서블릿 엔진을 버리고 웹플럭스 같은 비동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엔진 레벨까지 아니더라도 자바 8부터는 스트림 패러럴이라는 메소드만 사용하면 쉽게 멀티스레드 트랜잭션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왓탭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비동기 추적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스트릭스를 사용하는 간단한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왓탭이 어떻게 비동기 트랜잭션을 추적하는지 보겠습니다. 화면에서는 AutoSync라는 URL이 간단한 URL에 히스트릭 커맨드라는 어노테이션을 적용을 했습니다. 히스트릭 커맨드를 어노테이션을 적용하면 바로 거기서부터는 비동기로 처리되어서 히스트릭스에 의해서 타임아웃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을 조회를 해보면 프로파일 내용에 실제 처리 내용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액티브 스택 하나만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액티브 스택 내용을 보면 히스트릭 커맨드가 비동기 처리를 해서 스레드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실제 로직은 다른 스레드에서 추적되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왓탭은 히스트릭스가 적용된 트랜잭션을 프로파일링하기 위해 위빙 플러그인이라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왓탭 에이전트 설정에 위빙 리저브드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히스트릭 1.5를 설정해 주면 아까와 다른 상세 프로파일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이제 그 실제로 제가 또는 정보니까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모든 비동기 컴포넌트를 미리 정의해서 이렇게 플러그인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시간에 비동기 트랜잭션 추적을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고객 중에 플레이2를 사용하시는 고객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바이트코드 인스트루멘테이션 라이브러리를 로우 레벨에서 사용해서 추적을 포팅을 할 때 약 두 달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라곰이라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요청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라곰이라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아예 한 달 정도 검토하다 제가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빙 기술을 저희가 이제 왓탭에 적용을 하고 나서 플레이2 최신 버전을 다시 포팅을 시도를 해봤는데 제가 반나절 만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자바 비동기 로직을 추적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왓탭과 상의하시면 확실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트랜잭션 모니터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요. MSA 관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DevOps의 컨테이너 MSA가 뭐 거의 표준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100%는 아니지만 갈수록 그게 이제 확산이 되고 있어서 이제 아마 널리 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MSA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단일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작은 단위로 쪼개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운영을 하는 컨셉이다 보니까 그 이점만큼이나 관리와 모니터링의 복잡도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버 어플리케이션만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제 중간에 컨테이너가 사용되다 보니까 컨테이너의 현황을 인프라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운영 담당자도 같이 모니터링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왓탭에서는 쿠버네티스를 위한 컨테이너 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컨테이너가 어느 노드인지 혹은 쿠버네티스 구성이 어떠한지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인프라 자원을 모니터링 한다고 트랜잭션 문제를 쉽게 알기 어렵듯이 컨테이너 맵에서도 컨테이너 내부 트랜잭션을 볼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왓탭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별 응답 분포도, 즉 히트맵을 한 화면에 모아서 모니터링하는 것을 MSA 모니터링에 대한 기본 방식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천 TPS의 환경에서 다른 솔루션을 사용하여 이렇게 분포도를 모아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왓탭에서의 히트맵은 건수맵 형태이므로 메커니즘상 수천 TPS 또는 수만 TPS에서도 원활하게 트랜잭션 응답 분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합 히트맵을 통한 모니터링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멀티 서버 간 트랜잭션 연결 추적입니다. 왓탭
또한 이 마이크로 서비스 간 트랜잭션 연결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왓탭은 연결 추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샘플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여기에 다섯 개의 URL이 있습니다. 오더와 오더 싱크가 호출되면 내부의 파라미터에 따라서 바이와 드랍을 호출하게 되고 바이는 또다시 페이라는 API를 호출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왓탭을 설치하면 화면에서처럼 오더가 바이를 호출하고 바이가 다시 페이를 호출하는 이 호출하는 연결 상태를 트랜잭션을 연결해서 추적하는 것들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서브 트랜잭션별로 그다음에 트랜잭션 프로파일들을 확인해서 어디가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왓탭은 분산된 여러 프로젝트에 걸쳐서 수행된 프로젝트 트랜잭션이라도 연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과 애저의 분산된 시스템 간에 연계 호출이 있다고 할지라도 왓탭에서는 애저와 아마존의 분산된 서로 다른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들을 한 화면에 연계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 간 연계 정보를 개별 트랜잭션 단위로만 파악해도 충분한가? 과거에는 거의 그 관점에서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뭔가 의문이 있죠. 그래서 이제 왓탭은 통계적 분석 기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더와 오더 싱크는 옵션에 따라서 총 두 가지씩 그러다 보니까 전체 네 가지의 호출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처럼. 이들을 통계적으로 엮으면 아래처럼 서로 간의 디펜던시가 다섯 개 URL이 이제 연결될 수가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왓탭에서는 이거를 전체 그 관계를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하루 동안 오더가 29,000여 번 정도 호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3%는 바이를 호출했고 46% 정도는 드랍을 호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모든 바이는 이제 페이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서비스 패턴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 화면의 제일 아래에 바이를 기준으로 통계 분석한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99.2%가 오더가 자신을 호출한 것이고 0.8%만이 오더 싱크가 바이를 호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별 트랜잭션 단위로 MSA 트랜잭션을 분석하는 것과 통계적 관점에서의 분석하는 것은 확연히 다른 어떤 뷰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떤 시점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배포가 난 전후에 연계 비율의 변화가 된다면 그거는 로직적 변화가 이유가 될 거고요. 그 로직적 변화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지컬한 변화는 MSA 환경에서는 현재는 쉽게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우리가 왓탭의 이런 통계적 관점 MSA 트랜잭션 분석 방법으로 분석을 한다면 모니터링을 한다면 확실히 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제가 오더라는 트랜잭션의 그 호출 비율을 바이와 그 드랍의 호출 비율을 바꾸면서 호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면에서 중앙에서 보시면 14시 15분부터 오더 어싱크로부터 호출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런 방식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블루그린 배포를 하고 있을 때 신규 서비스가 올드 서비스의 호출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등의 이런 내용들을 아마 통계적 관점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왓탭에서는 향후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어떤 시점을 전후하여 혹은 두 날짜 사이에 수많은 서비스 URL들 간의 의존성이 저렇게 변화되는 현상들을 감지해서 이렇게 리포팅하는 기능들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얘기에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소스 중심의 모니터링과 트랜잭션 중심의 모니터링을 비교했습니다. 저는 트랜잭션 중심의 모니터링이 보다 장애 대응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트랜잭션 모니터링은 크게 진행 중인
액티브 트랜잭션 모니터링과 종료된 트랜잭션 모니터링, 그리고 MSA 트랜잭션 모니터링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액티브 트랜잭션에서는 URL과 현재 스택 수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종료된 트랜잭션의 성능 분석을 위해서는 응답 분포도 활용을 좀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MSA 환경에서는 이 개별 트랜잭션 추적뿐만 아니라 연계된 트랜잭션에 대한 통계적 분석들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